제목 보고 대문 다 서우지. 저 이소다 서우지. 풍문문이. 풍문문이들 뭐야? 못 다녔어. 아니 아니 뭐지? 아 이거 풍문이들이 무슨 일이야? 자동 완성됐나 봐. 오래 네가 적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난 투문하고 투문이라고 해야지. 아 투문이 딱 적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자동 완성해 나? 멤버들의 동의하에 진행된 제목입니다. 아, 저희는 투문문이는 동의했어 안 했어? 동의했어 안 했어? 서울 형이 짓는 걸 동의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확인 안 했어? 투문문이가 될지 좀. 형을 믿었지. 어? 근데 난 좋은 거 같아. 너는 우리 믿음에 배신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배신했어? 내 폰이 배신했어. 근데 다 말할 거 살짝 스포를 하자면 이번 앨범에 달님들이 좋아하시는 곡이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노래? 달님들이 십스노, 좋아하는 곡이 들어갑니다. 십스노 락 버전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십스노가 락 버전이 어딨어? 십스노 만들면 되지. 아 나 근데 십스노는 그런 버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듣고 싶었어. 십스노 이제 그그 그 뭐야 너가 잘하는 거 EDM 버전. EDM 버전 어 진짜? 응. 달라졌네. 아 나도 귀걸이 안 꼈어. 어 달라졌어. 헐 나도. 그렇지 꼈어. 나도 안 꼈어. 너 원래 안 끼잖아. 맞아. 자 박수. 저희 원어스 컴백 날짜가 공개되었습니다. 야 컴백 날짜라고 하면 어떡해. 큰일 난 척 아무것도 아니 컴백 날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컴백 날짜지 뭐. 컴백은 안 했어. 아, 기사도 다 컴백 날짜라고 떴어. 그 기사... 앨범 발매 일자. 맞아. 아 손동주 아니라고. 와 이거 진짜 근데, 너 아 그때 이렇게 셋이 있을 때 이 형이 한번 사고 너 이제 너 이제 혼 난다 아니야, 이제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사고 쳐가지고 저기 이사님 있는 거 알지? 야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봐. 지금 저기 어? 컴백인 줄은 몰랐다는 달님들이 많아. 봐봐 지금 컴백인 줄 몰랐대잖아. 헐 어떻게든 몰고 나 안 해? 어? 안 할 거야? 뭘 안 할 건데? 봐봐 기사가 없는데 컴백. 아니 우리 컴백하는데 왜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너 뭐야 뻥쳤어.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뻥쳤잖아 지금. 왜 우리 컴백하는데 기사가 없어요? 없는데 동주야? 아 동주야 이거 큰일 났어 진짜. 어떡해, 이거 진짜 어떡해. 어떡해. 기사에 나왔다고 뻥이나 치고 말이야. 내일이면 뜰 거야. 큰일 났다 진짜. 내일이면 당연히 뜨겠지. 아니 아 다 컴백 이게 보통 컴백이지 뭐야 그러면. 어쩔 거니 어쩔 거니. 네가 다른 걸 수도 있잖아. 컴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 아니 우리 다 뭐 앨범만 내고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형 나 하나 묻고 싶은 게 얘한테 아까운 적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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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내 말이 틀려? 틀려! 아 틀리잖아. 왜 틀리냐고. 어 틀려 완전 틀려. 어 이거 지금 기획팀에서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내가 지금 전화해? 뭐? 전화해 컴백이라고 풍랑이 컴백이... 전화해 지금 누구한테? 기획팀한테 전화해. 전화해 내 말 대부 대리 전화해봐. 컴백이라고 말해도 돼요? 컴백 받아 빨리. 아 해시태그에 컴백이라고 돼있대 이씨 챕 똑똑한 달님들이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문제야. 아 투문 댓글로 알려주면 어떡해요. 해시태그 컴백이 어때? 야 여기까지 보여. 여기까지 보여. 아깝다. 이번에 로고 좀 예쁜 거 같은데 예쁘지 않아요? 응 항상 이뻤는데. 맞죠. 이번에만 이뻤어? 조금 별로였나 보다.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떴으니까 이번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런 거지. 이번엔 예뻤는데요. 이번에 저번엔? 저번에도 예뻤죠. 이번에 저번엔? 이번에 이번에는 이라고 하면 이번만 특수한 상황으로 설정이 되지만 응. 이번에 예뻤다 이건 그냥 이번만 언급한 거죠. 굳이 이번이라는 말을 반박불가! 반박불가! 굳이 내 말에 반박불가! 굳이 이번에라고 해야 되나? 반박불가! 컨셉 서호가 정한 거 아니냐 디지털 세계.
아, 디지털. 저희 이번 컨셉이 디지털 세계라고 아무도 말을 맞아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뜬 거는 로고랑 날짜랑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랑 바이너리 코드랑 01010100 이거밖에 안 떴는데.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컨셉 디지몬이네. 뚜두뚜.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머리를 안 바꾼 이유가 각자 디지몬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가 이번에 저희의 디지몬들이 무대를 합니다. 근데 나 이거 발 그 뭐야 이제 컴백한다고 나왔으니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뭐예요? 우리가 V앱에서 좀 스포를 좀 한 게 좀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만 좀 불안해. 오늘? 아니야.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스포를 좀 했었어요. 우리 살짝 회의하고 할까? 어? 회의하고 뭔데? 어? 아니 근데 뭐. 소리는 들려요. 아 그래? 아니 뭐 카메라를 왜 가?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거야. 아. 안 알려줄 건데 이제 우리가 V앱에서 막 장난치면서 말한 게 있잖아. 아 그치. 우리끼리만 아는 그럴 때. 아 그런 거 많지. 굿. 이번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군 것 같아? 난 서우 형. 왜냐면 서우 형이 이번에 그 아 나도 서우 형이 하다 이번에 핵심이긴 너무 좀 주인공이야. 오 이러면 안 돼. 약간 너무 스포잖아 이러면. 내가 서우 형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었어. 그 태양이 떨어진다 때 서우 형이 되게 큰 비중을 갖고 있었잖아. 태호? 내 친구 이름인데. 태떨 서우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난 서우. 건이 형 지금 매심 좀 아쉬워하니까 빨리 누가 건이 형. 난 건이가 그 뭐야 제일 별로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난 건이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옷이 제일 메인인 것 같아. 그치? 주인공이지. 어. 아니 옷이 뭐지? 아무리 그 누가 앞에 있어도 건이 형이 주인공인. 아니 왜 계속 내가 서호 형이 메인이죠 했더니 진짜 디지몬 맞니? 진짜 디지몬이니? 찾아라 비밀의 열쇠 미로 같이 얽힌 모험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달님들이 또 서호 형이 환상의 디지털 세상 야,